젓가락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어느 정도 이제 젓가락 형태로 정리가 된 월넛이에요. 호두나무입니다. 그냥 옆을 깎듯이 어린 시절 옆을 깎아서 사용하던 그 느낌 그대로 곱게 하염없이 잡아서 어느 정도 윗부분은 좀 굵게 표시를 해주세요. 칼로 다듬은 건 다 됐고요. 사포로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거예요. 처음에 사포할 때는 두꺼운 거 120방짜리 사포를 한번 다듬어주고 마지막에 320방 고운 사포로 다듬어주는 게 120방짜리 가지고 먼저
바닥에 오일을 발라보겠습니다. 이건 도마용 미네랄 오일. 마른 수건으로 한 번 더 닦듯이 기름이 잘 스밀 수 있게 다듬어줍니다. 쓰시다가 집에서는 물에 젖으면 다시 거친 면이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요. 그럴 땐 다시 320방짜리로 다시 한번 사포로 다듬어서 올리브 오일, 집에서 쓰시는 올리브 오일 같은 기름으로 닦아주시면 돼요. 월넛으로 만든 손에 딱 붙는 젓가락이 완성되었습니다.